오늘은 이베가 요리사입니다. 메뉴는 당연히 아프리카 요리. 얼핏 보면 카레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요리 이름이 뭔가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이거를 네, 리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근, 파프리카, 가지 등 각종 채소에 고기까지 들어가는 아프리카표 영양식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쌀을 넣고 밥을 만들면 돼요. 밥이 다 끓으면 그 위에 건져둔 재료들을 올려 덮밥처럼 먹는답니다. 누가 왔나 본데요? 오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네. 왔다. 네. 야, 앞치마. 와, 뭐 맛있는 거 하는 거야? 네네. 와, 앞치마 너무 예쁜데? 아, 진짜요? 네,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물이야, 너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냄새가 기가 막힌데? 장난 아니죠. 뭐야, 뭐야? 이베 셰프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게 풍랑이다. 이거 이베가 만든 거야? 네, 맞아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네. 우리 온다고 이렇게 맛있는 거. 네, 겸사겸사. 역시 또 이베가 너무 따뜻해. 아, 정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누구를 위해 준비했나 했더니 이분들이었네요. 문희 씨, 소개 좀 해주세요. 좋아요. 예쁘다. 네. 저희랑 같이 이제 깊게 인연이 있는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기획자 분들이신데요. 아프리카에 같이 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는 똘똘 뭉쳐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 더 커지시라고. 네, 이게 그래서 이걸 초대했죠. 그러려면 아프리카 음식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더 세월이 채워지면서 내 육체에 아프리카 들어와야 돼. 진짜. 야비자가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맞아. 문화에서 음식이 빠질 수 없지. 맞아. 아프리카 오늘 에너지 수혈 받고 이제 내게는 아프리카 갑시다. 네. 말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 서아프리카. 이분들도 서아프리카 문화에 푹 빠져 있답니다. 네, 오세요 여러분. 네. 네네네. 대박이다. 서아프리카에선 다른 반찬 없이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데요. 오늘 베란베티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예절 중에 하나 왼손은 쟁반을 잡아주세요. 이게 약간 살짝 예의예요. 이게 막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는 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또 서아프리카 문화를 하나 배웁니다. 그나저나 맛은 어때요?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먹어봐도 충분히 맛있긴 느낄 것 같아요.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아니, 먹어보니까 재료도 재료지만 얘는 이 맛이네, 이 맛. 입에 손맛이야. 역시 입에. 그리고 또 사랑으로 만들어주니까 더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음식 이름 뭐라고 이게? 이거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음식이 하나인데 이름이 세 개야? 네네, 이름이 세 개예요. 코트디부아르에서는? 리그라. 세네갈에서는? 잽젠. 네, 잽젠.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자가메. 옛날에 아프리카 다, 오가서 아프리카 다 하나. 한 덩어리 없는데? 근데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름도 말도 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픈 역사예요. 역사의 그 맞아요. 흔적이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서아프리카 음식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그런 음악 같은 것도 우리가 코트디부아르 음악이라고 하나, 서아프리카 음악이라고 하나. 맞아요. 네, 맞아요. 춤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계속 내세우는 게 서아프리카 춤을 추는 어머님입니다라는 얘기가 일부러 더. 이들처럼 서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다 느끼는 문희 씨. 저희가 사실 모든 아프리카 음식을 널리 알려보겠습니다. 문화도 알릴게요. 맞아요.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입에 아프리카. 그렇게
문희 씨의 집에서 펼쳐진 서아프리카의 밤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공연은 강원도 원주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갑시다. 건물이 새롭게 단장하고 처음 문을 여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첫 공연을 문희 씨가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라 세이씨. 자, 오늘 공연 여기서 합니다. 어때요? 오, 완전 넓네요. 더워요? 아니, 넓네요. 넓어요? 오늘은 이 넓은 객석을 꽉 채울 수 있겠죠? 이 위에서 추다가 내려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처음부터 우리가 좋아. 처음부터 위에서 해요? 마지막에 그냥 내려가서 좀 놀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놀고 들어가세요, 절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저희는. 네. 아,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네. 대형사에서 처음 공연이에요. 아. 그래서 진짜 다진 의미 들고 이래가지고 사업가 막 준비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를 첫 번째로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네. 저희가 한번 오늘 무대 부셔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부셔주세요. 문희 씨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따로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무대도 음향도 문희 씨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는데요. 안 나와요. 지금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화는 켰죠, 우리? 여보세요? 네, 나와서 여보세요? 56번이요. 56번 켜주세요. 마이크 수음이 문제인데요. 연주 소리에 이상이 생기면 서아프리카 춤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 이거 큰일인데요. 오케이, 사발레. 4번에서 지금 소리가 나거든요. 4번도 조금 볼륨 내려주시고요. 저 1번도 좀 내려주세요. 오늘 공연 무사히 치를 수 있겠죠? 그때 밖에서는 관객들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많네요. 입장하시고 편한 자리 앉으시면 돼요. 천천히 뛰지 않을 거예요. 차례차례 입장하는 관객들. 얼마 안 가 공연장 객석을 순식간에 메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궁금한 문희 씨. 갑자기 왜 멈추나 했더니 홍보 포스터네요.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을 보니 문희 씨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거꾸! 거꾸로! 들어가요! 어, 밖에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로 이렇게 기다려서 되게 많이 왔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그치? 우리 여기 원주는 사실 이렇게 온 건 처음이니까 우리 잘한다고 소문 내주고 가야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지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요였구나? 당연하지요, 이거랑.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해봐.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요, 맞아요. 헬라 여기 내게 이베가 한마디 해야지. 네. 정말 재밌게 해야 돼요. 네. 잘해도 해야 돼요. 와사 와사 예.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원주교문 나간 재기관에 따른 기념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대검상도 딱 불켜지면 보실 텐데요.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 문희 씨도 긴장이 되나 본데요. 수천 번 무대에 올랐지만 공연할 때마다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는 공연이 많이 없어가지고 감을 잃지 않았기를 오늘도 아이들과 성인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를. 몸을 풀며 긴장된 마음을 좀 추슬러 보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음악과 춤으로 떠나는 서아프리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계인의 심장뿐 아니라 드디어 문희 씨의 순서. 심장을 사정없이 뛰게 할 홍범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씨가 무대에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퍼니 아티스트 댄서 문양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아프리카 공연의 준비 공연을 알리는 젬베의 경쾌한 울림. 계획한 대로 사람들 시선이 집중됩니다. 관객 사이로 등장하는 공연팀에 어린이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아프리카 악기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공연의 목표는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럼 한번 신나게 즐겨볼까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관객들도 놀 준비가 됐습니다. 흥겨운 서아프리카 리듬이 문을 열면 서아프리카 댄스가 시작됩니다. 라이브한 연주와 신명나는 춤에 눈을 떼지 못하는 관객들. 그동안 애를 먹었던 새로운 춤도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문희 씨.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잼베 연주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여기 잼베 세게 살짝 연주해 주세요. 자, 뛰지 마시고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가시고. 올라와요. 아이들의 참여가 폭발적인데요. 서아프리카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즐거움을 카메라에 담는 엄마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드디어 대망의 엔딩만 남았는데요. 역시 마지막은 코트디부아르의 매력적인 가면춤 자울리. 가면을 쓴 댄서의 익살스러운 춤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이게 바로 서아프리카 춤의 매력이고 문희 씨가 서아프리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아프리카 춤을 한 번 추신 분들은 한 번만 추지 않아요. 다시 오셔서 이 에너지를 받아가시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 몸을 10개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춤추고 공유하고 싶어요. 이 서아프리카의 문화를. 제가 느끼는 서아프리카 문화는 너무 행복하니까요. 좋으니까요. 춤은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예요. 춤만 있다면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죠. 서아프리카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표현하는 댄서 양문희. 그녀의 비상을 응원합니다.